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늘의 일과를 시작하러 회사로 가고 있어요.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요, 이따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은데 더우니까 비가 오면 저야 좋죠.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전공 수업만 들으러 학교를 나와서 후딱 듣고 후딱 나갔어요. 많이 부었다. 어제 떡볶이를 먹고 잤거든요. 영어 수업을 듣고 또 이따가 저녁에 팬사인회가 있어서 팬분들 만나고 아주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학교가 되게 멀어요. 서공예는 서울의 거의 끝자락에 있어서 학교를 갈 때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평소에는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등교를 하는데 등교길에는 팝송이죠. 요즘 빠진 노래가 있는데 제레미 주커의 피아노 전주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듣습니다. 구름 뭐 먹지? 점심을 항상 늦게 먹어서 가벼운 걸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을까요? 메뉴를 생각했어. 샌드위치를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오늘의 메뉴는 샌드위치. 든든하게 샌드위치를 먹고 열심히 또 해야겠어. 교복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2022년에는 또 하나의 추억이겠죠, 교복이. 맨날 입었던 교복. 넥타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살짝 지금 밖에 분위기가 제주도 살짝 느낌 난다. 딱 여기서 그 소 걸음 냄새까지 나면 이제 딱 제주도. 제주도 가고 싶다. 회사 도착. 오늘의 점심입니다. 짜라란. 샌드위치랑 이건 처음 시켜보는데 뭘까요? 피치 우롱티. 어때? 클럽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아주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겠다. 맛있겠지. 샌드위치. 이렇게 샌드위치 먹는 TV 있죠? 너무 크다 싶으면 눌러서 양상추를 조금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랑 양상추랑 토마토가 있어요. 저는 버터를 살짝 발라서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굽고 거기 위에 토스트햄을 올려서 그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영어 수업을 듣고 또 만나요. 안녕. 뾰로롱. 아,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 행사 준비를 끝내고 이제 회사로 가고 있는데 오늘의 스타일
이 가방이 포인트고요. 이 멜빵은 화보집 때 입었던 멜빵입니다. 이제 회사로 가서 행사를 준비하고 6시에 행사를 할 거예요. 네, 너무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안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방법은 너무해 너무해. 안녕, 감사합니다. 아,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학교를 갔다가 아침부터 되게 길었는데 또 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보시고 있는 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안녕. 고생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안녕.